연우야. 길이 많이 막혔지. 조금. 오래 기다렸어? 조금. 그때 생각난다. 그때? 몇 분이시죠? 한 명이요. 감사합니다. 네. 앉아도 될까요? 그러시죠. 아쿠아리움에서 본 적 있어요. 반가워요. 장미은이에요. 심윤우라고 합니다.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 진짜 많이 난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왜 보자고 한 거야?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 병원 정리하고 한국 떠나. 뭐? 미국에 가 있으려고. 갑자기? 왜? 이참에 머리도 식힐 겸. 지난번엔 네가 한 말 생각 많이 해봤어. 그래서 소진 씨한테 가서 다시 시작하자고도 해보고. 근데 나 차였다. 철벽이더라. 옆에 있는 남자가 강훈이가 아니었다면 계속 해봤을 거야. 그런데 왜? 포기하는 게 내 사랑의 증명이란 결론을 내렸어. 포기? 내가 사라져주는 게 소진 씨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면 그렇게 해주려고. 넌 괜찮겠어? 같이 가자. 뭐? 나 너랑 같이 가고 싶어. 미은아. 사랑해. 난 포기하지 않는 게 내 사랑의 증명이야. 네가 지긋지긋하다고 소리 지를 때까지 나 너 옆에 있으려고. 그래야 내가 널 포기하지. 어떻게 포기해. 너 때문에 내 연애관이 흔들리고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왜 안 줄 거야? 어. 얘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나 지금도 힘들어. 너하고 오래 보고 싶어, 미연아. 넌 날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자 친구야. 그 말 되게 아프다. 드디어 말했네.
강윤 씨! 쓰고 가십시오. 서강원 씨. 왜 이렇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나타나시는 거예요? 네? 장민 씨 집하고 제 퇴근 동선이 비슷한 거 아십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 없어요. 지나가던 길 가세요.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 알코올 의존증입니다. 그러다 중독돼요. 내가 몇 번 본 줄 압니까? 장미애 씨 취한 거. 적당량의 음주가 예술과 과학의 진보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는지 알게 되면 서강호 씨는 진짜 놀랄걸요. 어? 비 그쳤네? 어? 그렇네. 한 잔 더 할까요? 어? 콜! 이봐 이봐, 어? 그냥 알코올 중독이라니까. 예술과학은 무슨. 뭐야? 지금 나 놀린 거예요? 하, 이게 알중인지 알수인지 알 수가 없네. 누나, 나야, 강훈이. 괜찮아? 아휴. 봤다 봐. 삼단봉을 이렇게 손에 쥐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누나, 봐봐. 누나가 길을 걷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 그러면 바로 삼단봉을 쏴! 어? 만약에 그놈이 진짜로 나타났어. 그러면 너의 자식, 아니지. 누나잖아? 너 이 자식! 이걸로 마지막 빼나간다!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이렇게 말을 해. 알았지? 그런데도 그놈이 그대로 있잖아? 그러면 그냥 바로 이... 나 진짜 놀랬어. 미안해. 맞죠? 아,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렇지. 어? 이렇게 돼야지. 재밌네. 강훈아, 형 미국 간다. 강훈아. 서강훈. 어? 몇 번을 불렀는지 알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골똘히해? 너 무슨 고민 있어? 아니야, 자, 밑반찬 너 갖다 줄게.
무서운데? 선생님, 오늘 마지막 회진이시네요. 뭐 세상 끝난 것도 아닌데요, 뭐. 마지막 회진 잘 들고 올게요. 가시죠. 가시죠. 네. 그게 2012년도인가요? 시편 78장입니다. 고집부리고 반항하는 세대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 하십니다. 그 세대는 마음을 확고히 하지 않고 그들의 정신은 하느님께 신실하지 않았네. 신부님? 안드레아 신부님인가? 며칠 전에도 행운이 입양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오셨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선하실까? 미남이시고. 에프라임의 자손들, 활로 무장한 그들이 결전의 날에 등을 돌렸네. 뭐 저한테 할 말 있어요? 내가 연우를 좀 아는데 앞으로 20년은 한국에 안 들어올 거야. 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작별 인사 그래도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작별 인사요? 연우 미국 간대. 아마 한동안 꽤 있을 모양인 것 같더라고. 마지막 인사는 할 수 있잖아. 네, 원장님. 혹시 지금 보육원에 계신가요? 아, 네. 제가 혹시 한 시간 안에 찾아뵈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한소진. 헤어 수치가 언젠데. 이것도 다 오지랖이야. 그만하자. 어, 정탐 씨. 아, 네. 오랜만이에요. 아, 뭐. 연우 보러 온 거예요? 연우 아까 나가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럼. 저, 소리 씨. 근데 주제도 없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제가 나름 연우랑 오래 알고 지낸 사이기도 하고 그 자식이 연애하는 거 수도 없이 봐온 사람인데 이런 적은 처음이거든요. 뭐가요?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린다거나. 그만큼 연우한테 소진 씨가 특별했나 봐요. 겉으로는 겁나 쿨한 척 하는데 힘들었나 봐요. 이렇게 안 하던 짓까지 하는 거 보니까. 네. 저 가봐야겠다. 예. 가지. 저기 수현 씨. 제가 이런 얘기한 거 연우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답답해. 너 엄마한테 지금? 당장 그 사람한테 갈 거야. 우리 인생에서 꺼져달라고 말할 거야. 뭐? 안 돼, 임영아. 이거 나! 안 된다. 이거 나! 제가 이 화분을 공급받은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도 어렵게 찾은 농원이에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놀랐습니다. 불순도 안타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었어요. 혹시 지난번에 만난 안드레아 신부가 언제부터 신병원에 드나든지 알 수 있을까요? 요즘 종종 나타나는 것 같아서요. 안드레아가요? 글쎄요. 보통 장례미사 외에 다른 일에 나서는 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청하신 안드레아가 입소할 때의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둘은... 아, 그 아이... 안드레아의 쌍둥이 동생이에요. 저희가 20년 전에 만났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 사제입니다. 사제가 되던 날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일은 다 지웠습니다. 신부님? 며칠 전에도 행운이 입양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오셨더라고요. 행운이는 좋은 곳으로 입양됐습니다. 행운이요? 안드레아의 쌍둥이 동생이에요. 보육원 오자마자 바로 입양돼서 잘 살겠건 했는데 파양되고 나서 양부모 집에 불을 내고 그 뒤로도 연쇄 방화로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이 친구는 어디 있습니까? 안드레아 동생이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때가 되어 안드레아 신부, 7시 미사? 우리 가게 근처에서 마주친 게 7시가 넘어서였는데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7시 미사를 시작했다고?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유다인들 사이에서 실례합니다. 다시 논란이 일어났다. 제가 늦어서 그러는데 오늘 미사 제 시간에 시작했나요? 아니요, 신부님 오늘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조금 전에 시작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나에게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다. 당신 정체가 뭐야? 무슨 일이시죠? 강훈님! 여긴 갑자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연기 집어치우고 묻는 말에나 대답해. 당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겁니까?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방금 우리 가게에 찾아와 그레스트리 화분은 왜 주고 갔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 해치려고? 아니면 나? 아, 강우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방화 현장마다 발견된 그레스트리를 키우는 비닐하우스에 이 사람의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여온 사람들의 사진들도 있었고 앞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진들도요. 뭐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진정하세요, 강우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신부님은 오늘 하루 종일 저랑 같이 있었고 오늘 몸도 안 좋으셔서 미사도 늦게 시작하셨다고요. 그럼을 다 떠나서 신부님이 뭐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 대답해야죠. 목적이 뭐야, 당신? 우리 주변에 맴돌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아... LED가 왜 꺼져있지? 뭐야? 누가 부숴놨는데? 엄마, 내가 배로 갚아줄 테니까 거기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어. 내가 곧 웃게 해줄게. 신부님,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막아야 합니다. 어서 막지 않으면 곧 화재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을 거예요. 난 도둑이 아니야. 도둑은 너야. 내 행복을 뺏었잖아. 나도 네 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어줄게. 한소진.